얘들아. 아니 말고. 와, 야, 씨, 뭔데? 절절절절절절절. 내려갔다가 올라간. 아, 세상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게 소파가 있어요. 이방안 가봤다. 잠겨 있어. 그러니까 열쇠를 하나 더 얻어야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올라가야 돼. 여기? 아니야. 갈 데가 없는데, 친구? 여기? 아니야. 올라가야 돼요. 여기? 더 아닌데? 여기? 잠시만, 잠시만. 나는 감이 왔어요. 저 문을 건들면 누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인터넷! 무사했구나. 인터넷. 어떻게든. 타크로. 인터넷! 너도 봤어? 그 괴물. 인터넷. 갑작스럽게는 어렵긴 해라. 마다사파. 타크로. 출입구는 전부 막혀 있어. 갇혀버린 거야, 우리들. 인터넷. 그런 거 같네. 타크로. 분담해서 탐색해보자. 나는 1층으로 보고 올게. 잘 부탁해. 그럼 나는 1층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인터넷! 뭐 하는 거야? 아까 그 미카 한번더말 걸어볼게요. 타쿠로. 이 친구 다시 갈게요. 아니야. 잠시만. 내가 지금 저 아까 그 여기 있던 문 있잖아요. 요거 문 요거 이거를 내가 왜 건들려가냐면은 나한테는 지금 세이브 말고 친구야.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십자 드라이버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인터넷! 인터넷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케이. 완전 똑똑하다. 세이브. 여기 1층 아니에요? 진짜 여기 누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구나. 일단은 여기가 1층 아니에요? 이게 누가 봐도 1층인데 여기? 자, 아이템 손잡이랑 십자 드라이버, 접시 파편, 오일. 이거 왜 얻은 거죠? 접시 파편 이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로 갈수 있나? 세이브. 자, 이런 게임의 특징은 새로운 곳을 나오면은 누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무서웠어. 자,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떨어져요. 완벽해. 그럼 쟤도 떨어져요. 그럼 다시 3층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떨어져요, 쟤도. 안 떨어져? 그럼 다시 가면 돼. 그리고 갑시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그렇지. 라이터. 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세이브부터. 인터넷? 세이브. 좋아요. 일단 이거랑 쓰면 되겠네. 불이 안 붙네. 뭐 하는 거죠, 인터넷? 라이터 오일. 라이터 오일을 라이터에 넣는다. 예. 됐어요. 넣지 않았나요, 방금? 라이터 오일을 라이터에 넣는다. 예. 뭐야, 아니야. 친구? 오케이. 여기 색깔이 다르죠? 약간 친구야. 나 촉감. 완벽해.
자, 새로운 곳을 가야 되니까 세이브.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가 없네. 하지만 우리에겐 손잡이가 있어요. 와우, 멋있어. 어떻게 된 거지? 나 게임 진짜 잘하는데? 뭐야? 일단 세이브.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써야겠다. 라이터를. 근데 잠시만, 너무 무서워요 저기. 근데 저기로 가야겠죠? 분명한데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기서는 진짜 조심해야 돼. 자, 일단 잠시만요. 일단 하나. 일단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됐어, 갑시다. 벽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벽에 붙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잠시만, 세이브. 그리고 문을 열어요. 세이브.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세이브 한 번 더. 됐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데, 이거? 에이! 오. 됐어요. 완벽해. 자, 세이브. 나 게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그리고 나갑시다. 그리고 아이템 써서 라이터. 그리고 바로 나가요. 이런 어두컴컴한 데는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세이브. 그리고 지금 지하실 열쇠를 얻었는데, 지하실을 가려면은 이게 지하실이군요. 세이브. 됐어요. 세이브만 하면은 무섭지가 않아요. 자, 미카가 아이방이 있었죠? 여기. 자, 3층으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 그리고 다시 나간 다음에. 피아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3층.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요. 이거야. 세이브. 자, 미카 방으로 다시 갑시다. 미안해. 안녕. 세이브. 혹시 몰라요? 자,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하실로 가볼게요. 지하실. 됐어. 세이브. 여기 뭔가 있죠? 근데 높은 것 같아요. 의자를 가까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여기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의자를 저까지 한번 옮긴 다음에. 뭐야? 올라가 볼게요. 드라이버 심을 얻었다. 그리고 세이브. 좋아. 그리고 의자를 밖으로 내보냅시다. 예.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아래로 쭉쭉. 그리고 먹어요. 지하 감옥 열쇠. 감옥 열쇠? 세이브. 너 죽었잖아요. 세상에. 아씨. 하지만 내 적수가 안 돼요. 자, 3층으로. 3층만 가면 돼요. 3층만 갔다가 떨어지면 됩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괜찮아. 나한테 피아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 는 필요가 없어요. 세이브. 좋아. 그 다음에 다시 지하실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을 안 가봤으니까 오른쪽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세이브. 나 왜 여기는 자꾸 들어가는 거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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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ave. 그리고 아이템에서 라이터를 안에서 켜야겠죠? 라이터. 됐어요.